네, 안녕하세요. 만남 반갑습니다. 주신돌입니다. 이건 저점 잡아주는 수칙인데 사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뭐 그게 필요 없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수칙만 가지고 매매해도 이런 식으로 저점을 잘 잡아줍니다. 저점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우선 얘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. 저점을 잘 잡아줘요. 뭐 이런 경우는 매매하면 안 되겠죠. 시세가 역회전 실도가 보이기 때문에 뭐 한동안 쉬다가 뭐 이 정도 구간 거량이 많이 터진 구간 매물대가 있는 구간 뭐 여기서는 다시 매매해볼 만한데 뭐 다른 종목도 한번 돌려볼게요.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구간이죠. 약간 요 빨간색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요 아래 잡는 것보다는 요 위로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요 위로 올라왔을 때 뭐 여기는 없었죠. 이제 상승 초기를 잡아주는 소식이에요. 엔솔 이런 구간이죠. 이런 구간 여기는 밑에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로 흘렀을 때 지지와 저항이거든요. 흘렀을 때 만나면 튕겨 나가요. 위에서 뭐 이런 거는 뭐 잡기 어렵겠지만 요런 구간이 잡는 거죠. 요런 구간 중장기화는 수식이에요. 뭐 하나 기술 요런 식으로 요런 구간 만나는 구간 비슷하게 만났네. 상단 위에서 1% 2% 정도 있으면 매수점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원리가 아진산업 요런 구간이죠.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 안에 있을 땐 이렇게 이렇게 매매하는 거고 이게 출발할 때 거량이 많이 죽었는데 여기서 지지가 올라간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대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. 얘는 매집이 엄청 잘 돼 있어요. 얘는 아진산업은 일단 텔레콤 보면은 얘도 신용을 바뀌었네요. 끼인 종목이고 상바닥 찍고 위에서 노니까 날아가죠. 매수 구간이 뭐 여기 아직까지 안 왔네요. 안 왔고 여기 한번 왔고 흘러 내리고 다시 시작이죠. 그래서부터 위로 올라갔을 때 밑에서 막 비비다가 요 박스권에 비비다가 올라왔을 때 하는 거예요. 박스권에서 막 비비다가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매물 때는 다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. 파이버 프로 이렇게 비비는 구간 말고 올라왔을 때 뭐 다른 건 없었네요.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구간 위에서 이렇게 안 빠진다. 요 매물대를 깔고 있다. 그런 거죠. 여기 안 빠지는 구간 이런 거에 좋은 거예요. 안 빠지는 구간 도지로 이렇게 누가 모으고 있잖아요. 빼더라도 다시 가요. 이렇게 흘러내면 여기 전조점 손절 잡고 하는 거죠.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종목만 잘 고른다면 이런 구간. 거량이 빵 들어왔죠. 그럼 여기 샀다가 거량이 빵 들어왔어요. 그러면 여기서는 안 빠지면 갖고 있는 거예요. 계속 가는 거죠. 제일 정기공화 피델릭스 이렇게 올라갔죠. 이런 거에 매수 타점이 되는데 한번 쏘고 빠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 팔고 뭐 이렇게 여기 오면 다시 사고 뭐 하는 거죠.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이게 꼭 엄청난 수익을 준다는 것보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하면은 내가 저점에 샀으니까 끌고 갈 수 있겠구나. 여기 위에서 샀으면 음봉으로 막 안에 갇혀 있을 때 말고 요 안에 있는데 양봉으로 버틴다. 이런 거에 타점이 양봉. 요 안에 있더라도 양봉이 타점이 양봉. 그럼 요거 매물대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거든요. 이게 지금 지지로 작용한 거죠. 근데 여기 지지 안에서 음봉으로 맞는다. 요거는 지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. 양봉으로 버틴다. 지지가 된다. 요 안에서는 양봉이 좋아요. 돌파 매매 시 양봉상 물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양봉은 좋은 거예요. 파동의 저점에서 양봉은 좋은 거예요. 누가 사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소식은 멤버십에 올려드릴게요. 그냥 콜라너굴 990원이니까 뭐 요거 해도 다 볼 수 있게끔 해놓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